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87km 떨어진 독도. 이 외딴 섬에서 집쥐가 발견된 건 어빈 숙소 리모델링을 위해 건설 자재 반입이 이루어지면서부터입니다. 지난해에는 동도 꼭대기에 위치한 독도 경비대 숙소에까지 집쥐가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작년에 좀 몇 마리 보여서 지각을 나가 없애고 지금은 그 지각 보이질 않습니다. 독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집쥐의 출현은 학계 용역 보고에서도 확인됐습니다. TBC가 입수한 경북대 울릉도 독도연구소의 독도 천연구역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과 7월 현장 조사에서 쥐에 물려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바다제비의 사체가 59마리나 발견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매와 같은 맹금류 외에 천적이 없는 기존의 독도 생태 환경에서 집쥐 말고는 다른 원인이 없다고 판단해 제거가 시급하다는 내용입니다. 해갈매기가 폐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공격 당할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힘들고요. 바다 제비가 발톱이라든가 부리가 그렇게 발달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먹이 사슬 관계에서 아래에 있다고 보셔야 되죠. 이 같은 조사 내용은 이미 문화재청에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TBC 보도 이후 문화재청은 일단 배 정박 시 선착장과 연결시키는 밧줄에 쥐 트랩을 설치하고 조류 번식 시기 이후 2차 중독이 없는 쥐약을 놓아 포획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설치류인 집쥐의 번식력을 감안할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독도의 생태 환경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